직전 경기에 또 뜨거운 한판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자기의 뜻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랜드가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득점을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이준혁 선수가 좀 길었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안배 차원에서 이번 경기 많이 소화해줘야 되는 임무를 갖고 또 들어왔거든요. 자, 지금은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왼쪽 빼줬고요. 박주환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들어갑니다. 아, 유정빈 선수죠. 유정빈이 결국 해주고 존디 패스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많이 박주환 멋진 플레이. 자, 박주환 선수가 초반에 좀 파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열렸어요. 점퍼킥. 그렇죠. 끝입니다. 유정빈 선수죠. 네. 확실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모비스가 한 점 앞선 채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자랜드 입장에서 보입니다. 전자랜드의 볼로 출발합니다. 통해서 리드를 다시 가져왔고요. 그렇죠. 성큼성큼 박주환. 깔끔한 레이업. 자, 박주환 선수가 성큼성큼 말 그대로 앞쪽 길게 패스. 비어 있는데요. 오픈 레이업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잘 올려놨죠. 네. 들어가지 않았고, 자, 모처럼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전자랜드. 서신우 들어갔고 에드워드. 자, 자유투가 좋은 서신우 득점에서 리드를 다시 가져왔고요. 그렇죠. 자, 성큼성큼 박주환. 깔끔한 레이업. 자, 박주환 선수가 성큼성큼 말 그대로 네, 정말 쿨한 모습. 머리카락만큼이나 시원한 플레이. 네, 에어정빈. 네, 공중에 한 2초는 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고 뺏기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이솔 시도하죠. 이종혁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자, 지금 돌파는 잘 막았어요. 네, 수비가 좋아요. 박승찬 좋은데요. 득점 성공. 역시 박승찬. 시간 1분 50초 가량 남아 있고요. 좋았어요. 잘 봤는데. 나이스 어시스트. 지금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유투 쏠 때 본인의 루틴 그리고 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자, 한번 지켜보실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떨릴만 하거든요. 과연 이번 자유투 확실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상황이 무엇보다 타이트하다. 박주환 들어가지 않았고.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간 많아요. 네. 박승찬이에요. 4초 3초. 그러나 전자랜드 볼 선언했는데 시간이 1.7초 극적으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U12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대결. 모비스가 한 점차 진땀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나 전자리는 자유투였고 모비스는 리바운드였습니다.